그야말로 자기 관리의 신. 다이어트를, 그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 손으로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기 전 딱 5분, 이거 딱 5분만 하면 다이어트 고수, 연애 고수, 능력 고수가 될 수 있다 입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일기 쓰기입니다. 이 일기 쓰기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다이어트 채널이니까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다이어트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얼만큼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다이어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니즈가 대표적으로 갈리는 게 있죠. 식욕. 식욕을 참고 살을 빼겠어와 식욕을 참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행복하게 즐기겠어.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도 강력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니즈도 강력합니다. 근데 단순히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니즈를 다 몰살시켜버리고 억눌려버리고 이쪽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탈이 나요. 억눌려진 식욕이 나중에 화가 나서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폭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폭식이 나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억눌렸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이어트 도전 실패, 도전 실패 반복하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 도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관리의 신. 다이어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 손으로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날씬한 몸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거, 날씬한 몸을 원하는 내 니즈,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은 내 니즈, 이 두 점을 찍었을 때 이 사이에 내가 진짜 원하는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현재 그 위치에 찍어서 얘를 이만큼, 얘를 이만큼 즐겼을 때 현재에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원하는 정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 사이의 위치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위치가 중간 지점이라고 쳤을 때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나는 사실 한 반반 즐기는 게 좋아. 난 니즈가 반반 딱 중간 지점에 있어인데 식욕을 무시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로 옮겨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나는 다이어트 니즈도 있지만 아 모르겠다 하고 식욕을 마구마구 만족시켜주면 그게 또 식욕이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에 스트레스가 쌓인 채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또 다른 식욕 불만족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 다이어트가 말짱 도루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댓글에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탈다이어터가 막 먹는 거냐 했는데 탈다이어트는 막 먹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탈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에 대한 고수가 되고 싶다 할 때는 일기 어떻게 쓰냐면 나 오늘 고칼로리 피자를 먹었지만 두 조각 정도 먹고 나니까 오히려 식욕을 적당히 만족시켜줘서 옛날처럼 미터짐도 없고 속도는 느리지만 이 정도 속도로 나는 관리하는 게 좋다.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겠다. 혹은 많이 먹은 날 내가 케이크에 무너져서 케이크를 왕창 먹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다. 나는 케이크를 좋아하지만 내가 생각보다 케이크 두 조각 먹는 거를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다음에 먹고 싶으면 한 조각만 먹어야겠다. 그렇게 먹어야 내가 진짜 기분이 좋구나.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 때 음식을 어떻게 얼만큼 먹었을 때 행복한지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루아침에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잘한다 싶다가도 외부적인 환경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또 안 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상사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집에 가서 왕창 먹었다고 칩시다. 나 잘하고 있었는데 직장 상사님이 스트레스를 줘서 왕창 먹었어. 저라면 일기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오늘 이 과장님 때문에 너무 언짢은 하루였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집에 와서 찜닭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렇게 먹다 보니 폭식을 왕창 했다. 근데 스트레스 풀려고 이러고 왕창 먹고 나니까 더 언짢아졌다. 내 몸까지 불편하고 내일 되면 얼굴이 띵띵 부어서 내일까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이 과장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이렇게 풀어서 나한테 좋을 게 없구나. 다음에 이 과장님이 스트레스를 주면 이 과장님과 맞서 싸우던지 아니면 참고 집에 와서 운동
우동으로 풀던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먹고 그냥 일찍 자버리던지 샤워를 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풀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해도 다음에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 오면 폭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나 자신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스트레스로 식욕이 올랐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근데 내가 여러 번 겪어본 바 내가 이러고 먹어서 좋을 게 없던데 먹고 나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서 싫던데 아 그냥 안 먹고 일찍 자야지 굳이 참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나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채널이지만 연애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볼게요. 지은이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저로 예를 들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남자친구가 지은이를 서운하게 했어요. 근데 말하자니 좀 내가 쪼잔해 보여. 근데 말 안 하자니 이놈의 자식이 너무 서운해. 마음에 남을 것 같아. 남녀차별은 아니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친구에게 말하자니 쪼잔해 보이고 말 안 하자니 서운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진짜 상황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써보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번에는 예시가 이거겠네요. 조금 쪼잔해 보이지만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푸는 게 좋다. 싸우더라도 이야기를 하겠다. 혹은 나는 안 돼. 나 절대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어. 나 그냥 참겠어. 나 지켜보겠어. 요 두 가지 니즈가 상충하겠죠. 제 생각에 이 두 가지 사이에 가장 좋은 접점은 내가 서운한 거를 나 전달법으로 예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해서 조금 그랬다. 뭐 요 정도로. 물론 뭐 심각하면은 맞서 싸워야죠.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겠죠. 연애에서 이런 게 있고 뭐 일에도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나는 일을 왕창 해서 성공하고 싶어. 1억만 장자가 되고 싶어. 나 귀찮아. 놀고 싶어. 이 두 가지 니즈가 상충하겠죠. 근데 일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현재 행복해하면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일하는 거와 즐겁게 충분히 푹 쉬는 거 사이에 접점을 잘 아십니다. 어느 정도의 선. 이쪽으로만 너무 치우쳐도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휴식으로만 가도 내가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접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의 접점. 다이어트든 연애든 일이든 뭐 다른 것도 많을 거야. 그 사이에 내가 원하는 선. 나중을 위해서 현재의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도 현재의 나도 나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접점 선을 찾아야 이게 오래 꾸준히 유지되고 이게 안전한 균형이 만들어져서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고요. 오래오래 지속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와서 카메라를 켜봤는데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우리 지킴이 분들 혹은 갑자기 얼렁뚱땅 이 사람이 왜 떴나에서 눌려보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이어리를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오래된 회원님한테 제가 살아가는 우리 현지에게 선물 받은 다이어리입니다. 이게 거의 한 3권째, 4권째 저는 쓰고 있어요. 정말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되고 매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 때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스트레스 원인만 찾아봐도 좋고 뭐 다이어트는 그냥 진짜 아까 다이어트에 대한 것만 적어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계속 매일매일 5분이라도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분야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제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다이어리 쓰는 습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이어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씩 더더더더 풀어가 볼게요. 그럼 오늘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안 해도 사랑이지만 할 거죠? 안녕! 구두구두구두구 침착해. 직장 상사님이 스트레스를 줘서 왕창 먹었어. 스트레스 없다는데 너무 무섭다. 지은이가 남자친구가 있었어? 없어? 해라. 아이고.